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자,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 장세를 많이 보였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 장세이긴 하지만 어제의 급락세는 좀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코인360 페이지를 본 적은 드문데요. 시장은 진정을 찾았지만 가격은 이미 많이 내렸습니다.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되고 있는 시장, 초록불이 켜진 암호화폐도 많은데요. 코인마켓캡으로 가보시죠. 비트코인은 결국 3개월의 관망세 후 하락 쪽으로 방향을 먼저 틀었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반응하던 24시간 거래량도 이번엔 늘었는데요. 이 시각 현재 5개는 오르고 5개는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위 10위권 코인 기준이고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비트코인이 1년 최저치로 떨어졌다면서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제시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를 앞두고 나온 이번 하락세, 2017년 가격 폭등 후 힘든 한 해를 보낸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60% 하락한 채 거래되는 비트코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짚고 있습니다. 리플과 스텔라, 이오스, 라이트코인은 진정을 찾은 모습이고요. 이더리움은 약보합,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이 시각도 하락세를 지속 중입니다. 리플은 이더리움을 딛고 시총 2위로 올라섰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하드포크 시작 2시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한때 400달러를 밑돌았지만 곧바로 반등하며 낙폭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24시간 거래량 증가도 잦아들었습니다. OKEX, 바이낸스 후오비가 상위권 거래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비트피닉스가 4위입니다. 업비트는 거래량 늘려주면서 10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모든 것은 조정된 거래량 기준입니다. 전날의 매도세는 좀 진정되고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시기. 자, 국내 거래소의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제시세와 비슷한 흐름 이어갑니다. 비트코인 3%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리플은 0.93% 오르고 있네요. 이더리움 2.12% 하락하면서 빗썸에서도 리플의 시장 가치가 이더리움을 앞섰습니다. 약 1조 원 정도 차이를 벌리고 있는데요. 아, 1조 원까지는 아니네요. 한 5천억 정도 차이를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비트의 경우에는 64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낙폭이 4.88%로 네, 국제시세보다는 아직 좀 더 하락세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리플도 2.34%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린 토큰을 제외하고는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의 암호화폐 모두 하락세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자, 이런 와중에 거래소 비트맥스의 CEO 아서 헤이스의 예측이 눈에 띕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5,000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이미 예측한 사람 중 한 명인데요. 가장 최근의 예측이 비트코인이 5,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었습니다. 팀 드레이퍼나 존 맥피가 25만 달러와 100만 달러를 이야기하는 와중에 그는 CNBC 패스트머니의 연설을 통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아직 최악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 6월 만일 암호화폐가 만 달러를 넘긴다면 5만 달러까지 가능하겠지만 만 달러의 심리적 저항을 꺾지 못한다면 5천 달러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헤이스가 바라보는 다음 단계는 어디일까요? 뉴스BTC는 이제 그는 2천에서 3천 달러를 바라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가 1년 6개월은 갈 것이라고 내다보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스BTC는 이런 모든 약세를 이겨낸 후 5만 달러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암호화폐 펀드 매니저 브라이언 켈리가 2개월이 넘도록 유지된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가격이 급락한 비트코인의 하락세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기업 BKCM 설립자인 켈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비트코인 급락에 대해 매우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 현상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며 모두가 이에 동의하는 편이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내전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시장에서 리플이 시총 2위로 올라섰죠. 지난 24시간 동안 촉발된 급락 장세 속에서 낙폭이 이더리움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더리움에만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비트코인 매도로 이어지면서 시장 전반에 급락 장세가 연출됐고 이 과정에서 이더리움이 15% 가까이 하락한 것이 리플의 시총 2위 탈환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들어 국제송금 부문에서 확장성이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리플의 경우 호재성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먼저 코인베이스의 커스터디 상장입니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리플을 공식적으로 지원 자산에 추가를 했는데요. 작년 11월에 문을 열었는데 이번에 뉴욕주 금융당국으로부터 암호화폐 수탁회사로서 라이선스를 부여받으면서 힘이 더 실린 모습인데요. 라이센스를 받은 후 비트코인 커스터디 트러스트에 포함될 6개의 주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리플 투자자들은 그동안 코인베이스 상장을 기다려왔는데요. 리플의 투자자들은 코인베이스가 아닌 커스터디라는 점에 실망의 분위기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대부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적절한 규제의 도입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채택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CCN에 따르면 갈링하우스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연설을 했는데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규제의 중요성에 관해 언급을 했습니다. 규제의 명확성은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을 채택하도록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지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명확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은행 거래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리플이 신속한 국가 간 결제 실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규제를 통해 리플을 합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언제쯤 반등이 올 수 있을까요? 펀드 스트레스 애널리스트 슬리머는 몇 개월까지는 아니어도 몇 주는 걸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고객들에게 보내는 노트에서 슬리머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매도세가 커졌다면서 장기적 기술 차트를 봤을 때 그다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중대한 피해를 극복하고 나면 수개월간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일본 도쿄의 이 워런트 트레이더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6,000달러 지지선을 내준 것은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위험징으로 꼽히고 있다면서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하락으로 암호화폐 관련주 SBI 홀딩스나 모넥스 그룹은 일본 증시에서 주가 하락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후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비트코인닷컴과 비트메인의 강력한 결합 해시레이드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뉴스BTC가 보도를 했는데요. 암호화폐 통계 사이트 코인댄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ABC의 하드포크 지지자인 비트코인닷컴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8개의 비트코인 ABC 블록 중 7개를 채굴했다고 하는데요. SV 진영은 반면 5개 중 4개를 채굴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ABC가 우세인 것으로 보이는데 뉴스BTC는 라이트가 최근 위협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 그런 위협이 무색하게 수세에 몰린 것 같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셉 영도 트위터에 라이트를 페이크 토시라고 표현하면서 비트메인과 우지한 캠프에서 해시 파워를 올리면 결국 페이크 토시는 질 것이다 라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로저버의 마이닝 풀인 비트코인닷컴은 비트코인 캐시에서 비트코인 캐시 ABC로 해시 전력을 하루 동안 옮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선물 시장도 조금 하락세를 진정시킨 모습입니다. CME 옵션 거래소에서 12월 물 비트코인 선물은 5,365달러 기록을 했는데요. 1.2%의 낙폭 보였습니다. CME 거래소에서는 11월 물 비트코인 선물 반등했는데요. 0.56% 상승한 5,395선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참고자료일 뿐 여러분들이 가진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진정된 시장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앞으로 빠르게 진정을 하고 또 계속해서 갈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오후 2시 크립토 투데이에서는 블록코의 김정환 고문을 초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저희 실시간 스트리밍 오후 2시에 크립토 투데이 검색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